전남 순천시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생학습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서면 동산리에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평생학습관을 마련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28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한 평생학습관은 건강 운동실, 디지털 영상실, 평생학습실, 그리고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 복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허석 순천시장과 장애인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준공식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전달식도 가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학습 평생학습관이 개관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장애인들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하고 이곳을 통하여서 장애인분들이 즐거운 여가 활동과 체력 단련 훈련 및또 요리 교실이라든지 평생 교육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순천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개강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어서 평생 동안 학습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존엄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평생학습관은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장애인 학습 공동체 복지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